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every sho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제가 자주 가는 캠핑장의 옆에 이상한 캠핑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산대 분교 자연학습 캠핑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안 하죠. 제가 다니는 캠핑장 사장님 얘기로는 한 7억? 아무튼 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분교라 이렇게 생겨 있고 데크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하늘섬 천문대라고 천문대를 이렇게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지어놨어요. 동은 열리는 게 아니고 그 플라네타리움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 사장님 얘기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망원경을 2억 주고 샀다, 투자를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고 그래요. 식당이네요. 식당이고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열쇠를 가진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분교인데 숲속에 한참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 강원도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죠. 여기 산 쪽이 어두운 곳이라 참 좋은데 이렇게 큰 시설 만들어 놓고 망원경 한 2억 들여서 뭐 또 저 위에 돔까지 해가지고 별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은 서울로 가셨고 여기는 운영이 아예 안 되고 망원경도 놀고 있고 몇 년째. 아휴 너무 아까워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교에 뭐 캠핑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대책 없이 이렇게 천문대를 만들어 놓고 안 쓴다 몇 년째. 이 안에 몇 억짜리 망원경이 놀고 있고 플라네타리움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거 그냥 통째로 몇 년째 놀리고 있다. 안에 쓴 자국도 없어요. 예. 이걸 한번 그 캠핑장 사장님하고 여기 사시는 분이니까 한번 알아보면서 최소한 들어가는 한번 보고 싶어요. 장비도 그렇고 한번 알아보려고요. 야, 나라 돈이 이렇게 셉니다. 아유, 이거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한번 파봐야죠. 네,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 아유.